아시죠? 네. 네. 박완규 씨입니다. 네, 이 카리스마가 뚝뚝 떨어지는 락커 박완규 씨와 그의 특별한 자녀 두 명이 함께 아주 특별한 하루 보냈거든요. 만나보시죠. 네. 참 조금 띄워줬더니 노래 잘하죠? 오늘의 주인공 박완규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 연습실.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수 박완규 씨 가족의 특별한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스타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선글라스 보면 처음 보네. 한참 안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난 10월 달에 서울에서 했었고요. 아마 그 기억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활동을 너무 안 하니까 네. 제가 공연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가수를 하는 건지 이제 올해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 주시고 하셔서 자신감 많이 얻고 콘서트도 많이 했고요. 1997년 그룹 부활의 보컬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박완규 씨. 네. 그러나 이듬해 개인 사정으로 자진 탈퇴를 하게 되는데요. 네. 다 기억나시죠? 네. 그 후 발표했던 솔로곡 천년의 사랑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달인데 2010년 12월 달에 포기를 했어요. 2년 전에. 더 이상은 이렇게 하다간 아들 노릇도, 아빠 노릇도, 한 명의 인간 노릇이 안 되겠다. 박완규 씨는 10년이라는 길고 긴 공백기를 보내고 나서야 다시 대중 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연습실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죠? 뭐야? 찍어 왔어. 바로 박완규 씨의 두 아이입니다. 아빠가 정말 많이 닮았죠? 왜 왔어? 왜 왔어? 패를 잘했네. 사랑하는 큰아들 박이삭군. 막내딸 박이슬 양입니다. 제 사랑하는 의미, 제 삶의 의미입니다. 둘이. 제 삶의 의미. 그리고 얘네들 없었으면? 긴 무명으로 인한 생활고로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박완규 씨. 지금은 아이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많이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해서 아이들이 힘들고 괴롭고 삐뚤어졌으면 제가 버티질 못했어.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애들한테 야 내가 지금 니네 키우려고 지금까지 한 고생이 얼만데 이놈 무식. 미안하다. 반가움도 잠시. 아이들은 곧 화려한 악기 연주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아빠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선 가면 와 멋있다. 천근님 떠나가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아빠가 노래하는 모습이 마냥 신기한 이슬이.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에 반해서 아들 이삭이는 음악에 집중해 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완규 씨가 아들을 마이크 앞으로 데려갑니다. 신인 가수가 첫 번째 아빠 닮았나 보다. 연주하고 이제 합주할 때 있지? 잘 와.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알았어? 예. 예의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식아 다시.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내봐. 자식아 말한다. 궁금해요. 왠지 잘할 것 같아요. 공정하게 예. 점수를 먹여주세요. 현장에서 펼쳐진 오디션 현장. 어머 떨리겠다. 저는 이삭이를 판사로 키우고 싶은데 높은 점수를 주셔서 가수의 꿈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면 굉장한 그 불이익이 들어왔죠. 처음에는 막연히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진정성 있게 노래하셔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다. 말투도 아빠 닮았어. 아들 노래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아빠 역시 긴장되기는 마찬가지. 드디어 아들 이삭의 노래가 시작되고.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에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아들이 가수가 되는 걸 반대하는 그였지만 노래를 듣는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노래하는 모습까지 아빠를 꼭 닮았죠? 어머 16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신인 가수 대단한 다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있네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마지막 심정이 어때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전국이 그렇죠 또 질르는 부분에선 너무 감정이 좀 오버가 되는 오버 그래서 저는 엔드 5.8 5.8 1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10점요 어, 저는 탈락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 너 무지하게 짜시네요 미안해 왜?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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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요. 만규 목소리를 어릴 때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엔진 그런 느낌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묻어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럼 아빠의 점수는 과연 아들 이삭의 운명은 이삭아 미안한데 너 아빠하고 약속했는데 공부하기로 글쎄 제가 뭐 독설쟁이라고 하잖아요 저보고 독설가라고 하는데 제 아들한테도 독설을 해요 노래하거나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의 현재 컨디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빠의 점수는? 아들의 노래를 아빠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빠는 1점을 주겠다 짠하신다 정말 짠해요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 1점을 그가 아들에게 유독 냉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니, 기본은 줘야지 반대예요 기본 입장 하지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 있는데 보통 해서는 안 된다 미쳐 있는 걸 내가 확인하면 도와줄 수는 있다 아들 이삭의 노래에 이어 아빠가 아이들을 위한 노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연습 후 식사를 하기 위해 마주 앉은 아빠와 아이들. 우리 뭐 같은데 우리? 와, 저도 방한규 씨 아니라고 얘네들은 아빠를 생각을 별로 안 해줬어요, 예전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요. 오. 아까의 사람나 그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야 니네 아빠 지금 돈 못 버는데 무슨 자꾸 아빠가 뭐 회를 사다 그러냐 그래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 못 했겠죠 어? 뭔가가 일찍 서울에 와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건가 노래하는 아버지의 목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들의 목도리 선물 색깔도 싹 맞네요 지금 이거. 진짜 아이들이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은 과연 뭘까요? 뭐죠?
팔찌네요. 내가 지금까지 보는 앨범 중에 핑크 앨범은 처음 봐. 핑크 앨범. 공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벌써 아이들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조심해서 가! 네. 아빠 전화할게.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아빠 감기 조심하세요. 바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그의 마음도 편치 않은 남겼죠. 애들한테 좀 편하게 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또 쫓겨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아쉽게 헤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빨리 애들한테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갑니다. 네. 할게요. 네. 늦은 시각 또 다른 스케줄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착한 곳은 수원의 한 대학병원. 그는 자선 공연을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많이 하시죠. 네. 제가 내년이면 고등학생 학부모가 됩니다. 네, 사고를 일찍 쳤습니다. 중3짜리 딸이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 또 아픈 분들을 위해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꿈 때문에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던 박완규 씨. 하지만 이젠 아들 이삭과 딸 이슬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열심히 노래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아이들과의 시간도 많아지고 저로 인하여가 아니고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늘 믿고 살죠.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수 박완규 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겉보기에는 다소 무뚝뚝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깊은 가수 박완규 씨입니다. 네. 네, 곧 이어서 단독 콘서트도 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의 모습보다 지금 딸이 선물한 핑크 해골 팔찌 끼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멋지네요. 그 네. 머리에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